세차 한번 하고 지쳐 포기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의 세차용품으로 세차하는 미니멀리즘 세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고 세차를 보통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보자 세트를 한가득 사시고 당근에 판매하거나 불용이 되어 트렁크에 굴러다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 또한 항상 이삿짐처럼 싣고 다니면서 디테일링 세차라는 이름으로 복잡한 세차 방식과 제품 상세 페이지를 정독해야 사용 방법을 저도 겨우 이해하는 케미컬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을 모두 초기화하는 미니멀리즘 세차로 새해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세차용품들로만 세차하는 미니멀리즘 세차의 준비물은 접이식 버킷, 타월 3장, 코팅 카샴푸, 올인원 퀵 디테일러, 니트릴 장갑, 이렇게 총 5개면 충분히 깨끗하게 세차가 가능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세차를 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차량에 코팅층이 남아있을 경우에 이용하면 좋은 세차 방법입니다. 만약 차량 관리를 한 번도 안 한 분이라면 오염물을 모두 제거 못할 수도 있지만, 신차나 광택, 유리막 코팅을 한 도장면이라면 한 달에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깨끗한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숙련이 되면 1시간 정도에 끝낼 수 있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라 차량은 실내 게러지에서 했지만 영상의 온도 야외 세차장에서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차장에 도착해서 바로 세차베이에 차량을 넣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라면 매트 세차와 실내 세차를 하면서 보닛을 열어 엔진룸 열기를 식히면 좋겠지만, 세차가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 세차베이에서 외부 세차를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한여름철 뜨거운 도장면에 물기가 말라 물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염 속 소나기를 막고 주차된 차량에 물기 마르는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본인 눈에만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틈새를 세차하다가 상처가 생기거나 케미컬 성분으로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서 니트릴 장갑은 본인 손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먼저 차량을 돌며 어디 부분이 더러운지 훑어봅니다. 고압수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세차할지 알고 세차를 해야 하는데, 바로 고압수를 뿌려버리면 깨끗해져 보여 오염물이 많은 곳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확인한 뒤에 개수대에서 세차 물통에 물을 받습니다. 접이식 버킷을 추천하는 이유는 트렁크에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운전 시 플라스틱 버킷이 트렁크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덜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버킷은 용품 넣기엔 좋지만 부피가 큰 세차 물통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접이식 버킷이라 물이 채워지면서 세워지는 형태의 버킷입니다. 버킷에 카샴푸를 넣어줍니다. 희석하는 양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손으로 꽉 눌러 한 번만 짜주면 대부분 충분한 양이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넣어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물로 헹구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샴푸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왁스 성분이 들어간 걸 사용하여 손세차와 함께 코팅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카드 리더기에 넉넉 잡아 4분에서 6분 정도를 찍어줍니다. 숙련될수록 짧은 시간 동안 고압수와 풍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샴푸를 풀어놓은 세차 물통에 수면 바로 위에서 살짝살짝 방아쇠를 당기면 물이 적게 튀면서 거품이 풍성해집니다. 고압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고압수건은 미리 물에 담궈서 카드를 찍은 다음에 살짝 들었다가 놓아도 거품이 올라옵니다. 아까 확인한 오염된 곳을 포함해 차량 전체에 모래나 새똥, 낙엽, 먼지들을 고압수로 세정합니다. 애벌 세차, 즉 물리적인 접촉 없이 세차하는 고압수로 하는 프리워시 단계입니다. 차량 위에서부터 하단부로 내려오면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세척합니다. 타이어 주변 휠하우스도 고압수만 뿌려도 충분히 깨끗하게 세차가 가능합니다. 그릴 있는 쪽은 가까이서 사선으로 고압수를 쏘게 되면 방열핀이 접힐 수 있으니 살짝 멀리서 정면으로 쏘는 게 좋습니다. 오염물의 일부분을 세정해주고 불려주는 단계입니다. 차량 하단부가 오염이 잘 되는 부위니 하단부를 도장면에 가까이 고압 물살로 오염물을 비껴치면서 까낸다고 생각하고 차량 전체를 고압수로 애벌 세차를 해줍니다. 고압수를 사용한 뒤 2분에서 3분 정도 남아있다면 그대로 퐁건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추가로 더 찍어 넉넉한 시간을 만들고 세차장 퐁건으로 차량 전체에 뿌립니다. 고압수보다 시간이 2배로 빨라지니 최소 2분 이상, 넉넉 잡아 4분 이상 남아있어야 빠진 곳 없이 거품으로 차량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차량 루프에는 앞 뒤에서 위쪽으로 쏘아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뿌려줍니다. 세단보다 큰 SUV는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빠르게 흩뿌리기보다 천천히 중첩대에 거품을 덮어주는 게 빠뜨리지 않고 거품을 덮을 수 있습니다. 세차장 퐁고는 대부분 중성폼 제품으로 윤활력이 적고 거품이 오래 머물러 오염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차의 가장 중요한 기본 미트 세차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문질러야 세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터치 세차가 제대로 세정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차솔로 문질러 차량 도장면의 수월이 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세차장의 세차솔로도 세차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양하라고 설치된 시설이니 안 될 건 없습니다. 셀프 세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차량에 애정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모든 게 본인이 만족하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세차 물통에 카샴푸 없이 물로만 세차해도 되지만 미세한 타월 스크래치가 적게 남도록 카샴푸의 윤활력을 이용해서 세차하는 걸 추천합니다. 폼건을 뿌린 상태로 윤활력이 있는 카샴푸로 세차하면 수월도 줄일 수 있고 약간의 코팅이 되는 코팅 카샴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 타월을 이용해서 손 세차를 합니다. 스펀지라 워시 미트 패드도 있지만 세차를 앞으로 꾸준히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우선 타월만으로도 충분히 손 세차를 할 수 있습니다. 카샴푸 물을 듬뿍 머금은 뒤에 타월을 두 번 접어 손바닥으로 천정부터 좌우로 가압 없이 타월에 머금은 물의 무게만으로 핸들링을 하여 세차를 합니다. 한두 번만 지나가도 까맣게 때가 바로 보입니다. 그때 타월을 뒤집어서 또 세정하고 접은 부위를 펼쳐 또다시 뒤집어서 깨끗한 면으로 마무리하고 다시 뒤집어서 차례차례 세차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뒤집어서 총 8면을 사용하여 세차한 뒤 세차 물통에 타월을 헹궈 오염물을 떨궈냅니다. 타월의 모든 오염물이 없어질 때까지 비벼주고 다시 세차하는 반복 작업으로 세차를 합니다. 코스트코 타월이 오리 짧고 노란색이라 간혹 낙엽이나 큰 오염물이 보이며 바로 떼어내줘야 도장면 수월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염물이 역류 방지하는 거름망을 사용하면 심적으로 안정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미니멀리즘 세차로 최소한의 짐으로 줄이기 위해 생략했고 바닥에 있는 거름망에 문지르다 보면 니트리 장갑 안에 물이 들어가 길이가 긴 세차 장갑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차량 수월이 안 보이는 분들이나 이미 수월이 많으신 분들에게 윤활력이 낮은 세차장의 폰건에 거품만 가지고 물로만 타월 세차를 해도 괜찮습니다. 거품을 뿌리고 세차를 하면 거품이 남아있는 곳이 타월이 지나가지 않은 곳으로 미쳐 놓친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단 부위를 사용하고 다시 위쪽으로 문지르는 행위만 조심하고 타월 앞뒤를 세척하면서 타월에 묻은 이물질이 있으면 세차 물통 외부로 버리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압수 후에 폰건 그리고 타월 세차가 100% 수월이 안 생긴다고 할 순 없지만 앞으로 셀프 세차를 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분에게 최소한의 비용과 용품으로 세차하는 미니멀리즘 세차 방법입니다. 세차 안 하는 것보다 세차하는 게 타월 스크래치 즉 기스가 더 생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 수월 발생이 타월 사용에도 자주 일어나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워시 타월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하려고 사용해봤지만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그런지 핸들링이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부드러운 모가 길게 박혀있는 타월인데 카샴푸의 윤활력 때문에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맨손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았지만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트코 타월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이물질이 타월의 긴 올 사이에 들어가서 수월이 생기는 걸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코팅 카샴푸의 코팅력이 무락스같이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물기 제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코스트코 타월과 워시 타월을 반반 사용하여 차량 전체 외부 세차를 하고 차량 전체를 고압수로 꼼꼼히 헹궈줬습니다. 마지막 고압수라서 거품이 남지 않도록 틈새에도 넉넉하게 고압수를 싸줍니다. 코팅 카샴푸의 코팅층을 활용하여 버킷에 물을 담아 부어주면 물기들을 끌고 내려가 남아있는 물기를 줄여서 물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세차 때 사용했던 타월을 손으로 물기를 짜주면서 물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시간과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호기롭게 셀프 세차를 시작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 많으시니 최소한의 용품으로 미니멀리즘 세차로 경험해보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물기 제거를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수분이 남아 있어도 자연스레 물기는 마르게 됩니다. 큰 물방울 모양으로 마르게 되면 자국이 생길 수 있지만 이후에 사용할 퀵 디테일러 가벼운 물악스로 닦아주면 됩니다. 에어건으로는 그릴이나 사이드미러, 도어 캐치, 휠, 차량, 후미 등 같이 물기가 잘 안 빠지는 좁은 틈새에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한 손에 에어건, 다른 손에 타월을 들고 물기가 틈새에 나오는 걸 닦아주면서 에어건으로 물기를 불어주면 됩니다. 차량 외부의 물기들을 대부분 없애주고 난 다음에 사용했던 타월로 휠을 닦아주면 국산 차량의 대부분의 휠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기 제거와 함께 오염물도 타월로 세정하면 됩니다. 군준이 많은 수입 차량은 적당한 타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라잉 타월이 있으면 편하게 물기를 닦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으로 세차하는 방법이라 일회용 타월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월도 오염도 쉽게 되니 다음번에 사용하려면 세탁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타월로 사용하는 게 제일 깨끗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아, 밥을 시켜야 될 것 같아. 밥. 아, 배고파. 아. 와. 끝. 첫 번째 타월로 물기도 제거하고 휠까지 닦아서 더러워진 타월은 엔진룸 틈새에 들어간 물기가 있는 가장자리만 닦아주어도 좋습니다. 세차 때마다 가장자리부터 대충 닦다 보면 언젠가 신차 같은 엔진룸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엔진룸을 안 열어보신 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시고 타월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외부 물기를 없앴는데 물자국이 남아있으면 올인원 퀵 디테일러를 사용해서 닦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타월을 새로 꺼내서 유리나 도장면, 플라스틱 모든 부위에 뿌리고 닦기만 하면 잔사 없이 깨끗하게 세정과 약간의 코팅이 가능합니다. 앞면으로 도포하고 마른 뒷면으로 마무리해주면 유리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외부 세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체력이 남으신다면 이대로 실내 세차를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약한 세정력과 약한 코팅력으로 누구나 쉽고 차량 내외부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을 사용한다면 세차용품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소래눈의 소량같이 시원한 향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느껴졌습니다. 타월에 분사해서 닦으면 되지만 외부에도 사용한 타월이라 케미컬로 젖어있어 두 번째 타월로 세정한 뒤 세 번째 마른 타월을 추가해서 닦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실내 유리, 대시보드, 가죽 시트, 도어 손잡이, 계기판, 핸들, 기름기가 묻거나 오염이 된 내부 재질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부와 실내에 사용했던 타월은 마지막으로 도어 틈새의 물기를 퀵 디테일러로 함께 닦아내고 신발 자국과 모래가 묻어있는 도어 스테카, 도어 스카프를 닦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꺼낸 마른 세 번째 타월은 다음 세차 때 쓰기 위해 트렁크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를 꺼내서 매트 세척기에 넣어도 되지만 습식 세정을 하면 매트가 적게 되니 건식이나 세차장 청소기로 청소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습식으로 하신다면 실내 세차를 먼저 하고 매트를 말려두고 외부 세차가 끝나고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기로 실내 청소를 해주고 매트를 다시 장착하면 미니멀리즘 세차가 끝이 납니다. 코스트코 타월은 36장에 2만원 정도 하니 세차할 때마다 3장씩 사용하면 한 달에 한번 세차를 한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도 세차를 하신다면 영하의 온도에 얼어버릴 수 있는 케미컬은 집으로 챙겨가는 게 좋지만 기차 타면 그냥 두시고 귀가하면 됩니다. 세차의 정답은 본인 만족입니다. 셀프 세차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으로 세차를 해보았습니다. 소유욕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구매하고 트렁크 가득 세차용품을 챙겨가는 저를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세차를 해보고 싶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사용한 타월 세탁이나 용품을 챙기고 준비하고 이동하는 것부터 너무 간편해서 홀가분한 기분에다가 촬영도 깨끗해져서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갈 때 보면 물기가 새어나는 곳이 있습니다만 운행하고 집에 도착해 트렁크에 넣어둔 타월로 물기를 닦아주면 끝이 납니다. 복잡한 세차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쉬운 세차부터 시작해서 차량 관리에 재미를 붙인 다음 꾸준히 세차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용품만 구매하고 세차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볼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